안녕하세요. 2021 렛츠골프 시즌4 라이온스클럽 최강전 진행을 맡은 유수재입니다. 오늘 제 옆에 최하라 프로골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맡은 최하라 프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프로님. 최하라 프로님과 제가 이 라이온스클럽 최강전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앞선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보고 오셨나요? 네, 앞선 경기들을 챙겨보고 왔는데요. 1경기, 2경기 모두 클럽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인 만큼 쟁쟁한 경기 보여주셨더라고요. 3경기, 4경기부터는 박프로님 대신 제가 생생한 경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유익한 정보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의 경기가 더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8강전 세 번째 라운드, 구미 MJF 라이온스 클럽 B팀과 제일 MJF 라이온스 클럽 B팀의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팀들이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하거든요.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잠시 후부터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선수분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렛츠 골프! 최강전 8강 세 번째 경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선수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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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제 왼쪽에 계신 우리 제일 MJF 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긴장했어요. 네, 벌써 긴장하시면 어떡하죠?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아, 괜찮아요. 좋아요. 네. 궁금 맞으시죠? 네. 컨디션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아마 상대 팀 전적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전략으로 좀 플레이하실 예정이세요? 저희는 이제 일단 안전하게 네, 뭐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각오 한마디. 네, 저희 MJF 제일 라이온스를 대표해서 나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가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합은 시합인 만큼 많이 또 신경 써주시고 저희 가족들도 또 아빠, 엄마 뭐 다 저희 모친께서도 뭐 열심히 하라고 또 전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머니 응원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JF 라이온스 라이온들을 대표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고 혜민이, 지민이, 규민이 그리고 자기 열심히 할게. 파이팅! 네, 파이팅! 가족분들의 사랑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제1팀의 응원구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된다! 된다! 파이팅! 오! 팀이 살짝 기가 눌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조금 안 좋긴 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좋아지신 거 아니시죠? 아, 그런 건 아닌가? 네. 어떠세요? 아, 제가 그 긴장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게 너무 긴장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혹시 오늘 가족분들의 응원을 좀 받고 오셨나요? 사실대로 말하면 와이프가 지금 아직 네, 제가 둘째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조심히 나간다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하고 오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마 상대팀의 전략을 서로 좀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전략으로 플레이 좀 펼치실 예정이세요? 일단 뭐 시합을 하는 것만큼 이게 토너먼트고 이겨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대편보다 한탄만 적게 치자라는 게 전략입니다. 아니, 긴장하신다 하셔놓고 가장 말을 제일 먼저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미 MJF팀도 응원 부호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구미! 파이팅! 네! 네, 그럼 8강 세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골프! 안녕하십니까. 구미 MJF라이온스 클럽 회장 조중래입니다. 오늘 8강에 진출한 박정근 라이온과 우이전 라이온의 결승 진출을 위하여 구미 MJF 랜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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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구미 제일 MJF 라이온스 클럽 회장 박재동입니다. 저희 팀이 8강 진출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한 4강과 우승할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제일 화이팅! 네, 선수들의 내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들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구미 MJF 라이언스 클럽 B팀과 제일 MJF 라이언스 클럽 B팀의 맞대결, 소속 라이언스 클럽의 자존심을 걸고 잠시 후부터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프로님 8강전 경기 진행 방식부터 볼까요? 네, 먼저 8강전 경기 진행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8강전은 4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포선 게임으로 나인홀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요. 동점자 발생 시 백카운트 방식에 의해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8강 맵은 아리스타 CC에서 시작이 되고요. 아리스타 CC에 대해서 강력히 소개하자면 비교적 짧은 전장의 코스로 페어웨이부터 그린까지 폭이 좁아서 전략적인 플레이와 정확한 거리 계산이 필요한 코스입니다. 4강전 세 번째 티켓을 거머쥘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지금부터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8강 세 번째 경기, 구미 MJF 라이언스 클럽 B팀과 제일 MJF 라이언스 클럽 B팀의 맞대결 첫 번째 홀이 시작되겠습니다. 프로님, 첫 번째 홀 어떤 코스인가요? 네, 일본을 353m 내리막 파4홀이고요. 우측 해자드가 상당히 가깝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측을 조심해야 하는 홀입니다. 티샷에서 시각적으로 좌측이 나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 구질이 많이 발생되는 홀이므로 티샷 공략이 매우 중요한 홀입니다. 구미 MJF의 우희진 선수부터 티샷을 준비하겠습니다. 우희진 선수가 2년 6개월 정도의 구력이 있거든요. 자, 바로 스윙으로 이어가는데요. 약간 오른쪽으로. 지금 도로도 맞고 오른쪽. 튀어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네. 해저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첫 타부터 해저드 어떤 팀일까요? 액땜으로 갈지. 네, 그 아무래도 자칫 가려져 있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직 몸이 덜 풀려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을 잡는 과정이죠? 네. 예. 이어서 제일 MJF 라이언스 클럽 B팀의 김영면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면 선수는 구력이 20년 이상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자, 그 부분이 잘 묻어날 수 있을지. 이것도 오른쪽. 이번에도 오른쪽인데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오른쪽에 뭐가 있나요? 네. 자,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 양 팀이 각각 해저드 샷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벌타를 얻고 시작을 하는데요. 네. 어색한 표정으로 일단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어서 드롭샷으로 박영훈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박영훈 선수는 10년 이상이라고 본인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본인의 첫 번째 그린까지 잘 도착할 듯. 오. 자, 그린에 잘 올려놨습니다. 네. 내리막이 있다 보니까 약간 런이 발생을 하네요. 네. 해저드 이후에 사실 그린으로 바로 이렇게 올려놓는 플레이. 분위기가 떨어지지 않고 바로 또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영훈 선수가 일단 분위기를 잘 전환시켜 놨고요. 구미 MJF는 어떻게 이어갈지. 박정근 선수. 오늘 본인의 첫 번째 샷입니다. 오, 이 샷도 일단 부드럽게 괜찮네요. 그린 쪽을 향해서 그린에 잘 올려놨습니다. 네. 7m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네, 김영면 선수와 다르게 약간 스피닝 먹는 공이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스윙 자체가 약간 멈췄다 치는 스윙이기 때문에 스피닝 조금 더 잘 먹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샷에서 해저드를 기록했던 우희진 선수 이제 퍼팅을 준비합니다. 아, 각도 괜찮은데요. 네. 자, 힘 조절도 괜찮고 홀로 들어옵니다. 나이스. 8을 기록하는 네. 우희진 선수. 아, 우희진 선수 첫 번째 샷에서 만족스럽지 않았던 해저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본인 역할을 잘하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실수를 퍼터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김영면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면 선수는 상대의 팔을 봤기 때문에 본인도 살짝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라이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내리막이 좀 있다 보니까 살짝 왼쪽? 네. 아, 컨시드를 일단 얻어내긴 했습니다만 보기로 이번 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리막 때문에 과감하게 퍼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홀로 왔습니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구미 MJF 라이온스 클럽 B팀 두 번째 홀 어떤 코스인가요? 네, 이번은 321m 파4홀이고요. 티샷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 세컨샷에서 우측 해저드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세컨 공략이 매우 중요한 홀입니다. 구미 MJF 라이온스 클럽 박정근 선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홀에서는 구미 MJF 우희준 선수가 일단 해저드를 기록을 했고요. 네, 두 선수가 좀 비교되기에 박정근 선수는 약간 인터벌이 좀 기는 것처럼 보이죠? 네. 아무래도 우이즈 선수가 되게 짧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데 자, 원바운드로 바깥으로 네. 다시 한번 저 지역은 해저드 아닙니까? 네, 해저드예요. 아, 이렇게 되면 1홀 1해저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긴장도 되고 몸도 덜 풀려있다 보니까 미스샷이 오른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대로라면 비슷한 평행 이론이라면 사실 제일 라이언스 클럽도 여기서 해저드가 나와야 되는데 과감하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드라이버로 잡고 공략을 하네요. 자, 박영훈 선수는 페어웨이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약 184m를 이동시켰고요. 이렇게 되면 타수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선수들이 감을 잡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홀을 지나가면서 점차 감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우희진 선수 스윙이 준비 동작이 좀 짧아요. 네, 확실히. 되게 짧고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그린 주변 러프까지 도착을 시켰습니다. 네. 무리하지 않게 공략을 하면서 파도 좋지만은 해저드가 빠졌기 때문에 보기로 공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비나 해저드가 나면 욕심이 계속 나잖아요. 그렇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다음은 김영면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요. 김영면 선수는 자신의 주력샷이 아이언이라고 적어줬거든요. 자, 오늘 참가하는 선수들 네 선수 중에 구력이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오. 그린까지 자신의 주력샷이 아이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정교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주력샷이라고 할 만한 스윙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린에 먼저 도착하는 제일 라이언스 클럽 B팀입니다. 박정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차분한 스타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박정근 선수의 주력샷은 어프로치거든요. 약간 15m 남지 남았는데요. 잘 올려놨어요. 아, 살짝 짧았습니다. 네. 너무 랜딩 지점이 좀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러지는 게 좀 덜하죠. 네. 살짝 아쉬워하는데요. 네. 지금 옆에 앉은 우희진 선수가 사실 옆모습이 약간 그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를 닮았어요. 예. 맞다. 이어서 제일 라이언스 클럽의 박용훈 선수가 퍼팅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라이가 전혀 많이 없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홀인데 오르막이다 보니까 코스 괜찮았는데 지금은 힘이 조금 강했죠. 네, 좀 셌어요. 오르막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박영훈 선수가 아쉽게 이번 퍼팅 실패하면서 다음 턴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아, 여기는 좀 라이가 좀 많이 있는데요. 5m 남짓 남았는데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내리막 퍼터이고요. 네.
왼쪽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희진 선수가 그래도 첫 번째 홀에서 잘 해줬거든요. 두 번째 홀 역시 들어갑니다. 오, 보기, 나이스 보기. 이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합니다. 네. 오희진 선수는 어프로치가 주력 샷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퍼터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어프로치와 퍼터로 다음 경기에 만약에 네. 이제 4강에 올라간다면 그쵸. 저희가 주력샷을 그렇게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영면 선수도 샷에 들어가기 전에 이 준비 동작들 연습을 참 많이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짧은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이번 홀을 마무리 짓습니다. 알파.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홀에서는 제일 라이온스 클럽이 8을 기록했고 네. 다시 승부의 균형을 맞추게 됐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두 팀의 맞대결 세 번째 홀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홀 어떤 코스인가요? 네, 3번 홀 150m 파3 홀이고요. 무난한 홀이라서 버디를 충분히 노려볼 만한 홀입니다. 선수들이 가장 긴장하고 또 집중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파3잖아요. 그렇죠. 파3만큼은 아이언으로 치기 때문에 뭔가 더 정교하게 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두 팀이 타수가 같기 때문에 이번 파3 홀에서 다수를 좀 줄이고자 할 텐데요. 네, 주력샷이 아이언샷인 만큼 김영면 선수가 먼저 티샷을 준비를 하네요. 네. 김영면 선수의 샷이 그린 주변으로 왔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런이 튀었어요. 킥이 별로 안 좋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괜찮죠. 네. 퍼터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영면 선수가 다시 이제 바람 방향도 점검을 해봤고요. 우희진 선수 역시 빠르게 다시 들어갔어요. 네, 약간 왼쪽에서 자, 우희진 선수의 공 역시 프린즈에 떨어졌습니다. 네, 바운스가 이것도 약간 왼쪽에 튀었네요. 조금 오른쪽에 튀어서 들어갔으면은 좀 붙었을 만한 거리였는데 좀 아쉽네요. 자, 두 팀이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첫 번째 홀부터 해저드를 각각 네. 기록했고 지금 타수도 같고 그쵸. 두 팀의 공 역시 프린즈에 함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14m 정도 남아있는 내리막 퍼팅이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많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많이 보면서 태워서 흘려보내는 약간 퍼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정은 선수의 퍼팅. 이거 좋은데요. 퍼스는 괜찮은데요. 살짝 옆쪽으로 네. 빗나가면서 이번 퍼팅은 아쉽게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남은 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우희진 선수가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제일 라이온스 클럽 박영훈 선수. 네, 반대로 라이가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고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을 휘는 오르막 퍼팅인데요. 오르막 퍼팅이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약 12m의 거리였는데요. 조금 옆쪽으로 빗나가면서 네. 하지만 1m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컨시드 팔을 얻어냈습니다. 컨시드 공략은 되게 좋은 공략이죠. 네. 한 번 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스크린 골프에서는 체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체력적인 부분을 아낄 수 있는 좋은 공략입니다. 오우 나이스. 그리고 이번 홀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사이좋게 팔을 기록하면서 동타를 이어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 팀의 승부 네 번째 홀로 왔습니다. 네 번째 홀은 어떤 코스인가요? 네, 4번 홀 397m 내리막 팝5 홀이고요. 4번 홀은 좌측 도그렉 홀입니다. 욕심 없이 편하게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파나 버디는 쉽게 나올 수 있는 홀입니다. 저희가 8강 앞선 이제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들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홀 첫 번째 주자는
제1클럽의 박용훈 선수입니다. 박용훈 선수 시원하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아, 약간 오른쪽인데요? 자, 오, 오른쪽 네. 맞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이에요. 한타 나갈 뻔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운이 좀 럭키샷이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도로신공이 도와줬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시합 뛸 때. 그래도 그 부분도 실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죠. 네. 일단 첫 번째 주자로 나섰던 박용훈 선수가 러프에 공을 위치시켰고요. 이어서 박정근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박정근. 자, 지금은 패치가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아, 그렇죠. 집중이 안 되죠.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도 패치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 패치를 가슴 쪽에다 붙이면 조금 안 떨어질 텐데 오른쪽에 붙여놔가지고 사실 가슴 좀... 쪽에도 패치가 있습니다. 아. 패치가 지금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어깨 그리고 또 이제 노출하는 각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박정근 선수가 이것도 오른쪽인데요. 샷을 했는데요. 네. 거리는 그래도 괜찮고 페어웨이에 잘 안착시켰습니다. 와이언 티샷 했는데도 거리가 만만찮게 나갔네요. 지금 스톤을 맞고 들어왔죠? 네. 계속해서 바람 방향도 보고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가는데도 오른쪽으로 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박정근 선수만의 구질인 것 같아요. 스윙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편한 구질이 페이드송으로 내도 좋을 것 같은 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라이온스 클럽의 샷으로 이어지겠는데요. 김영면 선수입니다. 지금 공은 러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 있는 힙턴으로 지금 빈스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만 스윙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영면 선수가 신중하게 머리를 잘 채고 시원하게 스윙을 돌려봤습니다. 네, 보기와 같이 지금 보면 페어웨이 폭이 너무 좁아 보이는 게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너무 과감한 공략보다는 조금 공략적인 공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김영면 선수가 계속해서 샷을 구사하는 걸 보니까 성실하게 전진을 해나가는 것 네. 같거든요. 오, 이건 지금 우희진 선수 한 번에 그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공략하기 진짜 어려운데 되게 무한님 도샷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였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괜찮은 샷이었습니다. 네. 우희진 선수가 확실히 구력은 좀 짧지만 과감한 플레이. 네, 보여주고 진짜 과감한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경기의 결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박용훈 선수 이것도 괜찮은데요? 그린을 향해서 자, 정확하게 네, 더더더 굴러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약 7m 안쪽으로 거리를 좁혀놨습니다. 네, 핀으로 갈수면 갈수록 오르막이 있다 보니까 런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아쉽네요. 자, 일단은 확실히 구미 MJF 라이온스 클럽 팀에서 소통이 좀 많거든요. 네, 되게 속삭이듯이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되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들리죠? 네. 자, 그래도 일단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소통. 이 포섬 게임은 반드시 소통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해보는 게 좋죠. 한 번에 가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힘차게 밀어봤습니다. 네, 오, 괜찮은데요. 내리막이 도와줄 것 같아요. 살짝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을 노려봐야겠고요. 네,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만족하는 표정인 것 같이 보여요. 조금만 더 얘기했었으면 들어갔을 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일 라이언스 클럽도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저번 시즌하고 좀 다르게 여기 이번 시즌 선수들은 되게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두 분에서 팀워크가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턴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일단 김영면 선수가 퍼팅을 준비합니다. 오, 이거 들어가나요? 자, 코스 좋습니다. 조금 짧았어요. 네, 좀 짧았어요. 하지만 컨시드 파로 이번 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오르막이다 보니까 조금 짧은 퍼팅이 나왔는데요.
이어서 우희진 선수 앞선 샷에서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줬고 이번에 깔끔하게 버디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 버디가 구미 MJF 팀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홀을 우희진 선수가 다 한 것 같아요. 혼자 투혼시키고 혼자 퍼터 성공시키고. 자, 원맨쇼를 보여준 네. 우희진 선수. 이제 경기의 중반부까지 왔습니다. 구미 MJF가 한타차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을 더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 홀 어떤 코스인가요? 네, 5번은 349m 파4 홀이고요. 티샷 거리가 기본 230m 이상 치시는 장타분들은 랜딩 조지 좁기 때문에 드라이버보다는 유틸이나 아이언으로 공략하는 것을 권장하며 티샷 실수만 없으면 충분히 스코어를 잘 낼 수 있는 홀입니다. 앞선 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구미 MJF의 우희진 선수가 선두 주자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조금 빠르게 공략할 것 같은데요. 네. 우희진 선수 힘차게 스윙을 돌려봅니다. 약간 왼쪽으로. 다시 돌이에요. 네. 자, 그리고 공 어떻게 됐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살아 있습니다. 네. 우희진 선수가 오늘 잘 되는데요. 그렇죠.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러프에 최종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오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코스 자체가 폭이 되게 좁아서 조금만 살짝만 삐끗하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영면 선수가 연습 스윙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되게 힙턴을 하는 동작이 되게 인상 깊은데요. 저 부분이 실제 스윙에서도 이어지면 좋겠죠. 그렇죠. 자, 채프로님의 칭찬을 받은 김영면 선수 스윙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강하게 돌렸는데 약간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인데요? 자, 저쪽은 전 코스 전 홀 아닌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지난 홀로 갑니다. 오비가 났네요. 박영훈 선수가 얼굴에 다 드러났어요. 네, 좀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중반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비 일단 벌타를 받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영훈 선수 힘차게. 네, 이것도 왼쪽인데요. 근데 이거는 언덕에 있어서 맞고 내려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페어웨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드라이버 말고 유틸로 공략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리 때문에 드라이버를 잡았던 것 같아요. 박영훈 선수가 확실히 오늘 경기를 준비 많이 했나 봐요. 네, 맞아요. 사실 같은 팀 입장에서는 글쎄요. 세포라님도 팀 플레이를 좀 해보셨겠죠? 네. 이러한 부분에서 선수들이 서로 좀 화이팅도 해주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독여주면서 괜찮다 하면은 조금 더 괜찮아지니까요. 네. 자, 일단 김영면 선수가 그린으로 공을 잘 올렸습니다. 네, 빈스윙하는 것만큼 힙턴이 조금 더 잘 돌아주면 좋았을 텐데 빈스윙만큼은 힙턴이 잘 안 되니까 약간씩 밀리는 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박정근 선수가 공을 치겠고요. 이분은 되게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정한 루틴이 장점으로 작용이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안정성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자, 그린 앞쪽에 있는 러프에 공을 보냈습니다. 약간 두껍게 맞았는데요. 샷이. 이제 우희진 선수도 주력샷이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좋은 샷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팀의 기대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구력이 많은 선수들도 좋긴 하겠지만 그쵸. 이런 선수들이 혜성같이 또 좋은 플레이 해주면 기분 더 좋거든요. 아, 이것도 약간 오른쪽인데요. 일단 그린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요. 방금 같은 경우도 그린의 경사도를 잘 보고 있었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왼쪽이 약간 빨갛고 오른쪽이 약간 파란색인데 이게 보면 왼쪽이 오르막이고 오른쪽이 내리막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을 오른쪽을 휘는 게 많다 보니까 왼쪽을 많이 보고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또 쳐버리니까 또 많이 흘러내려가는 샷이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다음 퍼팅 시, 다음 어프로치 샷 시에는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더 타수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용훈 선수가 퍼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라이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홀인데 많이 없네요. 네. 오르막이고요. 박용훈 선수가 이번 퍼팅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거 좀 세 보이는데요. 살짝... 그래도 컨시드 안에 들어왔어요. 네. 일단 더블 보기. 또 잘 마무리했네요. 네. 일단은 전샷에서 김영면 선수의 오비가 있었기 때문에 네. 타수가 좀 늘었어요. 그게 제일 아쉽죠. 박정근 선수가 신중하게 거리를 재고 있는데요. 그렇죠. 진짜 필드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신중하게 임하는 자세들이 또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많이 휘는 홀이고요. 오른쪽을 많이 보고 태워야 될 것 같아요. 오르막이다 보니까 오른쪽 보고 과감하게 공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박정근 선수 일단 오른쪽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봤는데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우희진 선수가 자신 있게 일어나서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잘 마무리해 줄 것 같이 일어나신 것 같아요. 네. 우희진 선수가 일단 여기 퍼팅에서만 성공해도 보기거든요. 네. 보기를 잘 얻어냈습니다. 네, 나이스 보기. 자, 구미 MJF가 보기를 기록하고 제일 라이온스 클럽 이번 홀에서 오비를 포함해서 더블 보기로 이번 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 홀입니다. 이제 두 타차로 벌어졌고 이번 코스는 어떤 코스인가요? 네, 6번 홀 423m 파5 홀이고요. 6번 홀 자체가 거리가 짧고 드라이버 랜딩 존이 좁기 때문에 티샷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스코어를 낼 수 있는 홀입니다. 세컨에서 방어적으로 공략을 해야 하는 홀이기도 합니다. 앞서서도 계속 박정근 선수의 샷을 보니까 다른 선수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 스윙 시에 지금 조금씩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보면은 각도 자체도 되게 펴져 있죠. 네.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약간 활처럼 휘어져 있는 어드레스 많이 하거든요. 저런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저 부분 때문에 더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너무 휘어져서 펴져 있다 보니까 약간 뻣뻣한 스윙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 부분이 본인의 루틴이기 때문에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만 배에다 좀 힘을 줘서 허리를 조금 더 둥그렇게만 해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박정근 선수의 공은 러프 지역에 도착을 했고요. 네. 이어서 박용훈 선수가 샷을 준비합니다. 박용훈 선수의 이거 왼쪽인데요? 공이 약간 왼쪽이에요. 바람을 타고 계속 왼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오비예요. 온바운드로 이렇게 왼쪽 오비 지역까지 가면서 벌타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죠. 코스 공략하는 것도 보면은 우희진 선수와 박정근 선수는 되게 공략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박용훈 선수와 김영면 선수는 계속 드라이버 아니면 자꾸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정성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른 공략 필요한데 너무 정석적인 공략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5번 홀에서도 오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 팀 두 번째 오비가 되겠고요. 지금도 오른쪽인데요. 김영면 선수의 공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네. 2번 홀에서 흔들리나요. 해저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조금 침체된 것 같은데 박용훈 선수는 표정이 계속 한결같이 되게 없네요. 표정이 없네요. 네. 사실 저도 이런 팀플레이 할 때 표정이 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럼 또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뭔가 해도 웃어주고 뭔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저러한 경우는 어떻게 깨야 될까요, 분위기를? 아무래도 지금은 실수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서로 그냥 서로 다독여주며 다시 공략을 다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공략을 할 때는 이번호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다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첫 번째 홀에서도 해저드를 기록한 팀은 구미 MJF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많이 역전이 됐고요. 그쵸. 바로 보고 공략할 것 같아요. 보니까 과감하게 올릴 것 같은.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음이 더 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두 번의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훈 선수가 숲을 지나 네 오른쪽 잘 도착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끝쪽에 도착하면서 일단 러프에 공을 올려보냅니다. 네.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다음 홀에서도 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에서도 같은 이 홀에서 특히 지금의 6번 홀에서 타수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6번 홀이 되게 어렵게 보이긴 보여요. 그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거리를 최대한 좁혀놓습니다. 네. 방금 박정호 선수 스윙 보면은 헤드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딱 보일 정도로 헤드업을 안 했어요. 네. 박정근 선수 이제 5m 안쪽으로 공을 보내놨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그린이 보이죠. 네. 오르막 약간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약간 보고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치는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말씀해주신 부분과 반대로 왼쪽으로 왔는데요. 지금 라이도 그랬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을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자 일단 그린에는 도착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오희진 선수의 퍼팅인데요. 지금 버디 찬스가 나왔고요. 네 라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바로 보고 자신 있게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조금 강했습니다. 네, 너무 자신 있게 쳤어요. 자, 지금 1.02m면 2cm거든요. 네. 박정근 선수를 한 번 더 일어나게 만드는 우희진입니다. 그렇죠. 두 분 되게 분위기 좋아요. 그렇습니다. 박영훈 선수도 라이가 거의 없어요. 여기 또 내리막만 약간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번 홀 조금은 아쉽지만 더블 보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진짜 드라이버 실수 너무 아쉽네요. 자, 이제 제일 라이온스 클럽 입장에서는 다음 홀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박정근 선수 역시 이번 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파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나이스 파. 이번 홀에서 제일 라이온스 클럽은 더블 보기를, 구미 MJF 라이온스 클럽은 파를 기록하면서 4타 차로 앞서가는 구미 MJF입니다. 일곱 번째 홀에서 제일 라이온스 클럽이 타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 코스는 어떤 코스인가요? 네, 7번 홀 333m 파4홀이고요. 7번 홀은 중간에 해저드가 위치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치면 위험합니다. 160m에서 170m 정도 칠 수 있는 클럽으로 티샷을 공략하는 것이 좋고 세컨샷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홀입니다. 홀 소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홀은 제일 라이온스 클럽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희진 선수 바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 우희진 선수와 박정우 선수 팀 플레이 보면은 그렇게 과감하게 공략하는 거 전혀 없어요. 네. 거의 뭐 유틸이나 아이언을 공략할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다른 8강 경기와 계속 비교를 합니다만 앞선 경기에서도 드라이버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경기에서 승리를 한 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코스 자체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드라이버 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일단 앞선 타석에서 우희진 선수가 약 170m를 전진시켰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면 선수. 이거 티샷은 우드를 잡았어요. 자, 이번에 그리고 스윙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었는데요. 네. 그만 가야 왼쪽인데요. 되는데요. 그만 가야 되는데. 자, 이번에 돌을 타고 어디까지? 걸렸어요. 지금 공 살았죠? 네, 살았어요. 자, 지금은
네. 정말 종이 한 장 차로 그렇죠. 궁이 살았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행운의 여신이 아, 또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요. 어, 장갑을 지금 스트레스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박용호 선수가 박정구 선수의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갖고 박정구 선수가 장갑을 찾고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기운을 가져와야겠다. 기운 가져와야겠네요. 어, 역시 그래서 행운의 그쵸, 그래서, 샷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은 것 같아요. 정근 선수가 계속해서 샷을 이어가겠습니다. 오, 네, 좋아요. 부드럽게 전진시키는데요. 아, 벙커 앞쪽을 맞고 넘어갔어요. 일단은 러프. 좋아요. 킥이 좋았어요. 잘못 튀었으면 벙커 들어갈 수 있었는데 킥도 도와주네요. 본인도 오른쪽으로 가는 걸 되게 알아요. 그래서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박정근 선수는 끝까지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박용훈 선수. 이번에는 본인 장갑인데요. 오, 나이스. 스트레이트로 잘 뻗습니다. 네. 좀만 더. 그린까지 일단 도착을 잘 했고요. 네. 좋은 샷이었어요. 네. 약 9m 정도의 거리를 남겨뒀습니다. 네. 본인도 좀 만족스러운 표정이에요. 네, 거의 표정이 없으셔가지고 저 정도면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황제 같은 표정이에요. 저는 사실 저러한 부분을 평정심 또 평상심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후이진 선수가 역시 그린으로 진출을 했고요. 네. 어, 두 분 되게 파이팅이 넘쳐요. 저러한 부분들이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서로 부담이 좀 덜하죠. 실수를 해도 그냥 전혀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이니까 더 괜찮죠. 김영면 선수 이번에 버디 찬스입니다. 네. 처음으로 두 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든 내리막 퍼터이고요. 김영면 선수가 여기서 하나 해준다면 분위기가 그쵸. 완전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버디 찬스인데요. 잡을 수 있을지 것도... 코스 괜찮습니다만 살짝 옆으로. 네. 아, 이렇게 약간 뒤쪽에 내려가 조금 더 흐르면서 그쵸.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홀 뒤쪽 내리막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제 옆 나이성을 되게 많이 보고 공략했어야 되는데 너무 내리막만 보고 쳤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근 선수 이것도 오른쪽에서 준비. 왼쪽으로 힌는 내리막 퍼트이고요. 거리가 짧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신중하게 코스 괜찮습니다. 아, 아 이번에도 살짝 네 내려가네요. 스쳐갑니다. 네. 아, 두 팀이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는 퍼팅 실패가 나오는데요. 되게 스크린에서 퍼터하면 내리막 퍼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내리막 퍼터에 스크린 하는 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번 대회에서 규칙 자체가 방향키 설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퍼팅이 그쵸, 그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자, 이번에는 성공시켰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이번 홀을 파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 일단 선방했고요. 네. 이제 우희진 선수 잠깐 왼쪽에서 오른쪽에 살짝 있어요. 어 이번에도 네 살짝 스쳐갑니다. 아쉽네요. 그러면서 더블 보기로 이번 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일 라이온스 클럽은 파를 기록하면서 두 타 차로 따라붙습니다. 이제 8번 홀과 9번 홀만 남아있습니다. 이번 8번 홀 어떤 특징이 있는 코스인가요? 네, 8번 홀 140m 파3 홀이고요. 오르막이 살짝 있는 홀이며 무난한 파3 홀입니다. 아이언 정확도가 좋다면 쉽게 버디를 잡아낼 수 있는 홀입니다. 타수가 조금 벌어졌지만 이제 두 타차까지 따라왔고요. 네.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구미 MJF의 입장에서도 큰 실수만 없으면 일단 리드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도타차는 쉽습니다. 그렇죠. 금방 따라잡을 수 있죠. 박영훈 선수가 선두 주자로 나섰고요. 아, 한 번에 그린까지 올라갔어요. 잘 올려놨습니다. 네. 자, 남은 거리 8.95m. 아, 만족스러워하는 네. 김영근 선수 이렇게 조금 나아졌네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리액션을 좀 해주면서. 그렇죠. 아까도 미소를 지을랑 말랑 하셨어요. 네. 정근 선수. 오, 분위기 좋아요. 여유롭게. 네. 자, 본인의 특유의 또 자세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이쪽에서 대기 자세가 좀 길고요. 그렇죠. 이것도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죠. 자, 그렇지만 코스 좋습니다. 네, 좋아. 자, 안쪽까지 붙여주면서 오, 나이스. 자, 볼 살짝 옆쪽으로 빗나갔지만 4.83m예요. 네, 이 박정우 선수는 되게 지금 샷이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오른쪽에 벙커 해저드가 있다 보니까 본인한테는 되게 심적으로 불안했을 텐데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그래도 도타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플레이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오, 라이가 만만치 않아요. 일단 김영면 선수가 버디 찬스를 가져갑니다. 왼쪽 많이 보고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버디를 성공시킨다면 박영훈 선수의 이 리액션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아쉽게도 네. 살짝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퍼팅이었네요. 자, 일단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겠고요. 우희진 선수 역시 버디 찬스입니다. 네, 여기 잘해야 돼. 내리막 심해요. 자, 잘 밀었어요. 됐어요. 잘 가는데요. 들어갑니다. 오. 아, 이렇게 버디? 구미 MJF에서 버디. 아, 오늘 두 번째 버디가 나왔습니다. 네. 아, 우희진 선수. 네. 괜찮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첫 샷만 빼고는 지금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 본인의 이 하이라이트 본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박용훈 선수 역시 성공하면서 팔을 기록했습니다. 네. 구미 MJF가 추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고 제일 라이언스 클럽은 팔을 기록하면서 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 타차를 줄여야 하는 제일 라이온스 클럽 B팀입니다. 아, 이번 홀을 잘 공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코스인가요? 네, 9번 홀 287m 파4홀이고요. 보시다시피 시각적으로 좌측이 나무로 막혀 있습니다. 이런 홀은 우측으로 미스를 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티샷을 해야 합니다. 세 타차라면 사실 상대의 이런 실수가 나와야 그렇죠. 확률이 높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맞아요. 그래도 끝까지 오우. 봐야겠습니다. 자, 우희진 선수 자신감 붙었거든요. 맞아요. 일단 약 216m를 전진시켰습니다. 지금 이 전체 홀 중에서 9번 홀이 제일 넓은 것 같아요. 티샷 하고 랜딩 지점 보면은 되게 넓다 보니까 그렇게 불안한 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구미 팀에서는 이런 무난한 플레이를 계속 이어 나갈 것 같은데요. 굿샷. 김영면 선수 역시 스윙 괜찮았습니다. 네. 자, 페어웨이 안전하게 떨어졌고 그쵸. 비슷한 거리 약 210m 정도를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홀은 그렇게 길지 않은 홀이어서 다들 무난한 플레이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박영훈 선수 진심이 좋아요. 끝까지 집중해서 깔끔한 스윙 오른쪽 자, 그린까지 낙하를 했어요. 오, 올라갔어요. 자,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린 앞에 벙커가 있어서 캐리 지점을 잘 보고 떨어뜨려야 되는데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타수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구미 MJF가 실수하기를 그쵸. 기대할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고 공격할 것 같아요. 정근 선수. 좀 짧은데요? 자, 살짝 짧은데. 오우, 벙커 들어왔어요. 벙커입니다.
자,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벙커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린 앞쪽에 있는 벙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프로치로도 접근을 시킬 수 있고요. 박정구 선수 보면 약간 100m 이내권의 샷은 거의 헤드업을 안 하려고 머리를 안 들려고 하는 사실 보이는데 이게 너무 잡아놔도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스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자, 오이진 선수 역시 바로 다시 스윙을 했고요. 가까이 붙여놨습니다. 아, 이것도 괜찮네요. 나이스. 상당히 안전하게. 네. 또 정교하게 거리를 좁혀놓습니다. 네. 첫 샷 빼고는 진짜 오이진 선수가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오이진 선수가 구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경기에 또 큰 경기에 강한 오이진 선수입니다. 네. 퍼팅 이어가는데요. 여기 좋은데요? 하나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살짝 벗어납니다. 네. 아, 이게 너무 아쉽네. 하나 들어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홀에. 자, 김현민 선수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네. 버디 찬스를 놓쳤고요. 자, 승리 퍼. 승리 퍼시죠, 진짜. 네. 내리막 약간 있는데 그 라이가 거의 없어서 바로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박정근 선수. 이번에 퍼팅 가져갈 수 있을지. 오, 이번 홀을 파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깔끔하게 이렇게 네, 승부는 결정이 됐고요. 네. 되게 재미난 플레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자, 확실히 구미 MJF 선수들 전략을 많이 짜고 나왔고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박영훈 선수 역시 경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파로 짓습니다. 네, 나이스 파. 마지막 아홉 번째 홀에서 양팀 모두 파를 기록하면서 최종 3타 앞선 우리 MJF 라이언스 클럽 B팀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구미 MJF 라이언스 클럽 B팀이 결국 4강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3타 차로 깔끔하게 앞서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전반적으로 구미 B팀의 플레이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두 선수가 만나기가 어려워서 연습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그래도 두 선수의 팀워크가 너무 좋았고요. 반면 제일 B팀에서의 한우리 실수가 너무 아쉬운데요. 그 실수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두 선수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확실히 오늘 두 팀의 분위기에 상반된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경기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고 우리가 또 베스트 플레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플레이가 베스트 플레이인가요? 네, 제가 뽑은 베스트 샷은 우이지 선수가 팝5 롱홀에서 투원을 성공시킨 샷을 뽑았습니다. 시야가 넓지 않은 상황에서 투원을 시켜 버디까지 연결이 되었고요. 이 버디로 인해서 이번 승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MVP 선수도 우희진 선수로 선정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MVP도 우이지 선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회에 참가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구력이 좀 많은데 오진 네. 선수는 비교적 짧은 편이었거든요. 맞아요. 아, 오늘 참 혜성 같은 플레이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이언스 클럽 최강전 이제 8강 마지막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밌는 게 구미 MJF 라이언스 클럽과 제일 MJF 라이언스 클럽이 또 올라왔습니다. 네. 전 경기가 오늘 펼쳐진 경기가 B팀이었는데 이제 A팀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구미 MJF 라이언스가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갈지 제일 MJF 라이언스가 통쾌한 새록전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흥미진진해지는 렛츠골프 시즌4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렛츠골프!